황금얼음국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. 2024년 3월 10일 오후역인데 여기는 최근에 김을 풀을 메고 관리를 잘하고 비료를 이렇게 충분히 뿌렸습니다. 여기 지똥 같은 거 까만 거와 파란 알갱이 비료의 두 종류를 뿌렸습니다. 그렇게 이런 비료 종류를 뿌렸는데 여기 이렇게 소복소복 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빨리 안 녹으면 양파가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구멍에 소복소복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파란 알갱이 비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 소복소복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소복소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마늘이 지난 겨울에서는 이 작황이 습해로서 죽은 거라든지 서산 지역에서는 그리고 겨울에 수분이 부족해서 피해 일어난 거 가뭄으로 겨울 가뭄으로 죽은 게 없기 때문에 작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결주라든지 생육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늘 현재 수분 36.4% 이시가 1.03 이렇게 상부 이시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층에 내려가서 한번 이시를 보겠습니다. 바닥에 수분 40% 이시가 1.14. 그게 지금 현재 이시는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. 비료량이 충분하다. 이 말은 생육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거죠. 지금 현재 그 비료도 충분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진녹색으로 잘 자라고 있고 또 추비를 해서 이렇게 생육이 괜찮게 자란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양파가 올해는 결주라든지 겨울 가뭄 피해가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2024년 3월 10일 오후녁에 이런 양파 작황을 봤을 때 여기도 작황이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 심은 양파들이 이게 반양파들은 작황이 잘 돼간다. 그래서 이제 생육에 맞는 추비량과 연면시비로서 품질을 보증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온기기 때문에 우리 NK라든지 이런 뭐 복합 종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봄 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비료가 질소비를 써서 공기에 충분한 질소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렇게 공기에 NK를 쓰거나 복합을 가리 성분 많은 비료 쓰면 생산량이 도리어 감소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 500에 지금 현재라면 골드그린 1리터에 설탕 3kg 쓰는 게 좋겠다. 그리고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. 방법은 동일하게. 그리고 영상의 기온이 갔을 때는 물 500리터에 골드 칼라 1.5리터에 설탕 1.5kg 교대로 사용하면 두 번에 한번 정도. 그리고 양파 쫑이 올라올 때, 양파 추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골드 칼라만 사용하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온기에 생육이 잘 자라는 작물들은 공기에 가면 생육을 마감하게 되는데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기에 가리 성분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저장력이 떨어진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충분하게 연면시비라든지 토양 함수량은 35에서 45%. 지금 이시값은 1.0 이상, 2.5 이하 정도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, 2.5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먹는 양에 비례해서 우리가 비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, 심을 때 충분한 비료를 줘라. 그 비료량이 우리가 황금얼음국에서는, 완여성 비료나 올코팅 비료를 100평당 3개에서 5개까지, 그리고 심을 때 요소비료도 또한 포에서 두포 정도. 이제 최고로 많이 얻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밭에 작물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, 안전하게. 너무 비료를 많이 주면 뿌리를 못 내리고 작물이 죽는다.
그리고 생육이 도리어 부진하다.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정량 이식값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산의 양파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